오늘 도내에서는 춘천과 영월, 원주, 철원 등 4개 시군에서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업체 선정 특혜 의혹이 불거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일지구 사업과 관련해 강원도가 특별감사에 나섰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산간지역 도로에는 얇은 살얼음이 생겨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플라이강원이 내년에는 회사 운영 자금을 더 확보하는 한편 중형기도입과 인바운드 영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6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춘천 75번째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됐다. 지난 28일 증상이 나타난 미취학 아동이 오늘 확진됐고, 용인 527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도 자가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철원에서도 오늘 한 명이 추가 확진됐고, 원주에서 한 명, 영월에서도 두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강원도 내 전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65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관련한 논란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강원도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장기간 농성을 벌였던 동해시 의원들과 시민들은 형식적인 감사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경자구역청과 동해시 의회의 간담회 이후 동해시 의회 일부 의원들은 추가 자료 공개를 요구해왔습니다. 시 의원들은 20일 동안 경자구역청에 머무르며 상부기관인 강원도청에 진상규명을 요청했습니다. 동해시장까지 직접 최문순 도지사를 만나 사태 해결을 요구하면서 강원도가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망상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강원도의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업체 선정의 특혜 의혹과 사업 시행자의 재정 능력에 문제를 제기했던 동해 지역 사회단체들은 강원도의 특별 감사를 환영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감사로 끝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잘하고 있다면서요. 뭘 잘하고 있습니까? ECT 회사가 그 뭐하는 회사입니까? 경자청이 왜 그렇게 휘둘립니까? 피감 기관인 경자구역청은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감사를 촉구하셔서 저희 그 도에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감사에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농성을 벌였던 동해시 의원들은 제대로 된 감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농성을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가 보여주기식 통과 의례로 끝나면 시민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받아 제기된 특혜 의혹을 해명하라. 둘째, 정책 감사를 통해 사업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를 밝혀라. 강원도청의 경자구역청 특별감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예정돼 있는데 감사 결과는 한 두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최문순 지사 공약 사업인 육아 기본수당 인상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강원도가 근거로 제시한 육아수당을 올리면 출생률이 높아진다는 정책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데 시민단체와 야당은 졸속 행정이라며 수당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육아기본수당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문제는 강원도가 제시한 근거 자료입니다. 시민단체는 이 보고서의 조사 시기와 대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합니다. 임신기간을 고려해 사업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려면 2019년 출생아 가구가 아닌 2020년 이후 출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출생률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 감소해 육아수당이 출생률에 효과가 있다는 강원도의 설명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금 10만 원을 지원할 때마다 0.126%의 출생률 상승 효과가 있다는 논리라면 현금 지급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들을 출산의 도구가 아닌 삶의 질문을 높이기 위해서 현금 이런 지급들을 중단을 하고 지원을
검토를 하고 여성의 일자리, 주거, 복지, 보육 문제의 전반적인 강원도의 의뢰로 이번 정책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기관은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입니다. 육아기본수당이 출생률을 높이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이번 초기 연구 결과만으로 육아기본수당이 출생률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목표는 양육하기 좋은 강원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비 절감에 사실은 양육비를 경감시켜드리는 그 효과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져서 저희는 그렇게 연구를 좀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현금수당 지급을 위해 다른 복지 예산을 삭감한 건 최문순 지사의 임기 말 치적 쌓기를 위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효성 논란 속에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한 육아기본수당 예산안은 예결특위 심사에서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금성 지급은 우리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만큼 실효성이 검증돼야 하지만 이번 육아기본수당 인상은 이렇다 할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요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산간도로에서는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지대와 고갯길이 많은 강원도는 이런 사고에 취약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영월과 정선을 잇는 국도 38호선에서 차량이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모두 8건의 교통사고로 11명이 다치고 차량 26대가 부서졌습니다. 같은 달 고성군 거진읍 국도 7호선에서도 차량 5대가 연이어 부딪혔습니다. 사고 원인은 도로 위 살얼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면서 산간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살얼음이 오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릉과 정선을 잇는 국도 35호선 삽당령 구간 오전 10시가 다 됐는데도 기온은 영하 2도로 여전히 춥습니다. 국도변 주위에 서리가 그대로 남아있고 땅도 꽁꽁 얼어 있습니다. 차량들이 미끄러질 것을 우려해 도로변 곳곳에 모래와 염화 칼슘이 놓여져 있습니다. 국내 한 교통안전전문기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도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대비 결빙 사고율은 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결빙 사고의 사망자 비율도 충북 7%에 이어 강원도는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 같은 사고는 주로 기온이 가장 낮은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내리막길이나 구분길, 터널과 교량 등에서 발생합니다.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브레이크나 핸들을 조작하지 말아야지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겨울철이다 보니까 타이어를 미리미리 운전자들은 점검을 해서 한편 기상청은 내년 12월부터 내비게이션과 도로 전광판을 활용해 도로 살얼음 예보제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마저도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돼 도내에 확대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플라이 강원이 취항 1년을 맞아 주원석 대표이사가 직접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항공 관광 추이에 맞춰 중형기를 도입하고 항공과 관광 융합 사업을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공항을 떠날 일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신생 항공사로서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취항하면서 1년 동안 양양공항 운항 실적은 9배, 승객은 7배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와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모기지 변경은 없다고 못을 박고 내년에 중형기를 도입해 TCC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보잉 737 기종은 단거리 노선만 가능해 두 대를 반납하고 중장거리 투입이 가능하고 좌석 수도 많은 중형기 두 대를 내년에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승객의 75%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인바운드에 주력하고 도민들의 해외여행 노선도 운영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310억 원가량의 사업비가 더 필요한데 주 대표와 기관 투자자 출자를 통해 200억 원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내년 사업비를 투자를 할 것이고요.
그에 수반돼서 좀 부족한 부분은 강원도에서 좀 지원금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족한 돈이 있다면 저희 기존 주주들도. 또 매각설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항공 수익뿐 아니라 화물 운송과 관광 상품 등 수익 다변화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체 반납과 긴축 운영 등으로 부채도 100억 원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모기지 이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각하고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강원도 하늘길 활성화를 위해선 강원도의 뒷받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강릉시 연곡면 박내리의 가구공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가구공장 석동이 불에 탔으며 소방차 등 장비 10대와 3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 끝에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조사 중입니다. 강릉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에 해제 6개월 만에 다시 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늘 제51차 미분양관리지역 8곳을 선정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강릉시와 속초시가 포함됐습니다. 강릉시는 미분양 증가 이유로 지난 5월에 해제된 지 6개월 만에 다시 지정됐고 속초시는 모니터링 필요 지역으로 지난달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올해 수능 시험 날 영동 지역은 영상 기온을 유지하겠지만 바람이 좀 불어 다소 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수능 날인 3일 아침 최저 기온은 강릉 동해 3도, 속초 1도 등을 보이고 낮 최고 기온은 강릉 9도, 동해 8도, 속초 7도 등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바람이 다소 불어 체감 온도는 1에서 3도가량 더 낮고 수험장에 주기적인 환기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수험생들은 얇은 옷을 겹겹이 입어 체온 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는 생활치료센터도 속속 차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춘천에 위치한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생활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26명이 입소 중이고 오늘도 5명이 입소하면서 잔여 병실은 10개에 불과합니다. 강원도는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면서 이번 주에 인재개발원 건물 나머지 한 동을 추가로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해 모두 80개 병실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 강문동의 한 호텔이 원형 보전지의 해송림을 임의로 벌채해 강릉시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호텔 측은 해송림이 고사했다는 이유로 관계기관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지난 26일 34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했습니다. 강릉시는 사유지라도 원형 보전지로 지정된 곳은 벌채 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며 원주지방환경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대문어 자원 보호를 위해 강릉 영진항 일대 해역이 수산자원 관리 수면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업인들의 요구에 따라 강릉시 주문진항과 영진항 사이 180헥타르 면적의 해역을 연중 대문어를 잡을 수 없는 수산생물 서식산란장 관리수면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대문어 산란과 서식장 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 동해시 묵호항 일대에서 5개월 동안 대문어 어획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